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협상에 실패하면서 미국은 국가부도 사태에 더 바짝 다가섰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대공황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Hello, folks. Get a good picture of all of us. We're having a wonderful time. Everything's going well. 하지만 협상은 한 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지난 9일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이번에도 뾰족한 결론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부채 한도를 의회가 올려주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미국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합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부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여전히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It is possible to get a deal by the end of the week. It's not that difficult to get to an agreement. 국가부도 위기가 커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닌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거라면서 장기화될 경우 대공황과 같은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일본으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일정을 축소하고 일찍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